그래서 향후 5년간 한반도의 평화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가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정세현 전 수석부의장님, 정세현 전 장관님의 강연회가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특별히 재외동포들을 위해서 재외동포들의 역할이 어떻게 도움이 될지에 관해서 강연회를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 이 자리에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이제 대략 이제 제가 볼 때는 밴쿠버에서 정기봉 회장님 들어와 주셨고요. 그리고 토론토의 김현수 회장님 들어와 주셨습니다. 또 아까 말씀 서로 나누셨지만 시카고에서 유경란 회장님 들어오셨고 또 러시아에서 요즘 한참 핫 이슈가 되고 있죠. 김원일 회장님 들어오셨습니다. 인도네시아 송강도 대표님도 오셨고 선양의 이정인 회장님 그리고 홍콩의 신성철 대표님 그리고 중국 상해의 정향진 회장님 오사카의 최보인 회장님 그리고 선양의 이정인 회장님 들어오셨고 호주의 김종국 대표님 오셨고 그리고 또 우리 설규종 중국 부의장님 들어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오늘 이 강연회를 시작하기 직전에 보신 영상처럼 정세현 전 수석부의장님 장관님께서는 재외동포들과 함께 특별한 인연을 오랫동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강연을 해주실 정세현 전 장관님을 우리 재외동포재단의 정광일 사업이사님께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축하의 말씀 해주시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작년 9월, 8월 말쯤에 정세현 장관님, 민주평통수석 부회장 임기 끝나기 직전에 저희들이 번개로 특별 강연회가 있었고, 이제 오늘 다시 뵙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 정세현 장관님의 해외 팬클럽 대표 자격이 있다. 자칭 대표다 이랬는데 그러한 게 인연이 돼서 우리 곽상열 대표가 진행하면서 저에게 좀 인사도 하고 정세현 장관님을 멋지게 좀 소개 좀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이 재외동포 재단이어서 저는 늘 여기 온 지가 1년이 약간 넘었는데 해외 동포들과 어떤 통일운동 이런 걸좀 생각은 하게 됐지만 또 재외동포재단이 다른 한글 교육이랄지 뭐 무슨 청소년 모국 방문이랄지 이런 많은 재외동포들을 상대로 한 사업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만 통일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인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우리 정세현 장님 소개하면서 서두에 해외 동포들의 독립운동과 그다음에 통일운동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민의 초창기 이민이 1900년 초, 매우 초에 하와이 이민부터 시작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이민 선조들의 시대 정신은 조국의 독립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는 바대로 사탕수수 밭에서 어렵게 일을 하면서도 독립자금을 모았던 그게 우리 어쩌면 이민 정신의 초기 이민 정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정신을 가지고 2022년 우리는 지금 남북 통일운동을 해외 동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남북 통일운동을 남북 교류 협력 운동이라는 이런 말을 쓰고 남북 신뢰 구축 운동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 일을 남과 북이 아닌 제3자에서 제3의 시각으로 나라 밖에 있는 해외 동포들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북 신뢰 지수를 높이는데 해외 동포들이 큰 역할을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분단 70년이 흐르면서 우리 사회에는 통일 전문가들도 엄청 많습니다. 통일을 문제로 석사, 박사 하신 분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다음에 통일을 운동하는 단체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남북 관계의 신뢰는 나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70년간 모든 학자나 전문가 단체들이 있지만 남북 통일 지수는 뭐 그냥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70년간의 통일운동이 꽝됐다. 새로운 개념의 통일운동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통일운동, 남북교류 협력운동에는 해외 동포들의 몫이 점점점 늘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통일 전문가 박사 석사들이 많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통일 강연에서 마음에 닿는 분이 별로 없는데 유일하게 어쩌면 유일하게 통일부 장관 하시고 또 민주평통 수석부장 하신 정세훈 장관님의 말씀 속에서 희망의 불씨를 느껴왔기 때문에 우리 해외 동포들이 정세훈 장관님을 이렇게 찾고 기억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이 연세가 많으시지만 우리들이 기도하는 심정으로 늘 건강하셔가지고 해외 동포들과 우리 장관님과의 소통하고 만나는 기간이 길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우리 정세현 장관님 건강을 기원하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얼굴은 더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머리는 더 하얘지고. 네, 오늘 근데 강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좋은 예. 시간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한테 주어진 그 강연 제목은 한반도 평화와 해외 동포의 역할 뭐 그렇게 돼 있죠? 한반도 평화라는 그 화두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북핵 문제 해결입니다. 북핵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우리 국민들이 또는 해외 동포들이 전쟁 공포 없이 전쟁 공포나 불안 없이 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핵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되는데 북핵 문제가 왜 생겼는가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80년대 말 90년대 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소련이 붕괴를 하고 또 동서독이 통일이 되면서 북한은 굉장히 체제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89년 11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이듬해 90년 10월 3일 날 동서독이 통일됐지만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서독이 완전히 제도적으로 법적으로까지 통일이 될 때까지 만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동독이 서독한테 빨려 들어간 것 같은 일종의 흡수 통일이 되는 걸 보면서 아 북쪽도 잘못하면 남쪽한테 그렇게 먹힐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경제적으로 차이가 많이 났고 또 한국은 소련과 수교를 하고 90년 9월 달에 했습니다. 중국과도 수교가 내정이 돼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먼저 남쪽으로부터 체제를 보장받기 위해서 요구한 것이 남북 총리급 회담입니다. 원래는 그들이 제안할 때는 남북 북남이죠. 북남 정치 고위 정치 군사 고위급 회담을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남쪽에서 이름을 남북 총리급 회담으로 바꿔가지고 실질적으로 군사적인 문제나 정치 문제 다 다루자 이렇게 돼가지고 90년 9월부터 남북 총리급 회담이 열렸고 91년 12월 13일 날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이 됐는데 그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것은 내용상 남한이 북한을 흡수 통일하지 않겠다는 약속 문서였습니다. 그게 어우러지기 시작한 것은 91년 여름부터죠. 근데 그런 남북 총리급 회담을 한쪽에서 하면서 총리급 회담에서 기본 합의서가 채택되기 전인 91년 9월일 겁니다 아마. 북한이 난데없이 유엔 가입 신청서를 냈어요. 남북한 동시 가입을 신청한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남한으로부터 체제 안전을 보장받는다 할지라도 이게 또 국제적으로 유엔 같은 데서 완전히 투 코리아로 보장을 받아야만 남한이 북한을 상대로 해서 다른 짓을 못한다. 그러니까 남한한테는 기본 합의서를 통해서 체제 안전을 보장받고 그리고 그 전에 유엔에 가입을 해서 완전히 국제사회에서 투 코리아로 딱 확정을 시켜놓고 그러면은 체제 안전에 3분의 2는 보장이 됐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92년 1월 달에 당시에 국제비서 노동당 국제비서였던 김용순을 김일성이 급파를 합니다. 92년 1월 달에 뉴욕으로 김용순을 보내가지고 미국 국무부 부장관 아놀드 켄터를 만나게 했어요. 아놀드 켄터한테 김용순 국제비서가 충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미국이 우리와 수교를 해달라. 지금 남조선은 소련과 수교하고 중국과 수교도 곧 지금 이루어질 거다. 우리의 동맹, 북한의 동맹국인 소련, 중국이 남한과 수교를 하는데 남한의 동맹국인 미국도 우리와 수교를 해주면은 우리가 체제 안전을 보장받는 효과가 생긴다고 본다. 수교해달라. 수교만 해준다면은 남쪽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 뿐만 아니라 통일이 된 뒤에도 미군이 조선반도에 남아있는 데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 박고에게서 미군 주둔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수교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을 보장받으려면 미군 주둔이라는 걸 용인하고 들어가야만 된다는 것을 계산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미국이 들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기대는 깨졌습니다. 당시 아버지 부시 때입니다. 미국에서는 아 북한이 이렇게 굽히고 들어온다? 남한으로부터 기본합의서도 지금 기본합의서를 통해서 체제 보장 받았지. 그 전에 9월 달에 유엔 가입했기 때문에 국제 법적으로도 지금 두 코리아를 인정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이런 그야말로 굴욕적인 제안을 하는 거 보면 분명히 체제가 굉장히 위험한 것 같다. 그렇다면 괜히 곧 없어질다라고 수교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계산을 미국이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 미국의 대북 정책의 패착이 시작이 되고 바로 그걸 거절함으로 해서 북핵 문제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까지 미국한테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수교만 해달라고 말하자면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을 보장받으면 설사 남한이 북한을 어찌 해보려고 하더라도 미국이 뒤에서 그걸 군사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 보장을 받으려고 했는데 미국이 그걸 거절한 걸 보고는 아 미국이 지금 우리를 얕잡아보고 트집을 잡아서 말하자면 붕괴를 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우리 체제를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그 판단이 맞건 틀리건 그들이 그런 판단을 했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고 거기서부터 북한이 이제 핵을 갖게 되는 원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걸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수교 주한미군 주둔을 전제로 한 수교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수교 요구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IAEA를 시켜가지고 북한이 혹시라도 핵을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지 모르니까 샅샅이 뒤져라. 샅샅이 뒤져라. 북한에는 세계 최대 우라늄 매장량이 있습니다. 불행입니다. 그 우라늄을 캐가지고 전홍축을 해서 원자력발전소에 그 연료봉을 만들고 그걸 가동하다가 적당한 시기에 꺼내가지고 이제 재처리하면 플루토늄이라는 게 나오죠. 그게 핵폭탄 원료입니다. 또는 그걸 고농축해가지고 우라늄을 캐내서 그걸 고농축해서 순도 한 93% 내지 95%까지 원심분리기로 돌려가지고 농축을 하면 바로 그 우라늄이라는 또 핵폭탄의 원료가 나옵니다. 플루토늄 폭탄이 있고 우라늄 폭탄 두 개가 있는데 그런 원료 자체를 상당히 많이 매장하고 있는 북한이기 때문에 미국도 북한이 핵을 앞으로 개발을 할지 모른다는 의심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거죠. IAEA 국제원자력기구를 시켜서 샅샅이 뒤지도록 만드는 그 과정에서 북한이 아 이거는 자존심 상해서 안 되겠다.
차라리 핵을 개발하고 말겠다. 그래서 70년대 중반에 소련의 그 권고로 가입을 했던 국제 핵 비확산 조약, 영어로는 NPT라고 합니다.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핵 비확산 조약에 가입을 했었는데, 우리도 이제 80년대 중후반쯤에 가입을 했죠. 미국의 권고로. 북한이 그렇게 소련의 권고로 가입했던 핵 비확산 조약,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그게 93년 3월 12일입니다. 시적으로 그때는 미국 정부가 클린턴 정부였고, 남한 정부는 김영삼 정부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남북 총리급 회담이라든가 북한의 유엔 가입이라든가 미국에 가서 유엔 미군 주둔을 전제로 한 대미 수교를 요구한 그것은 노태우 정부 때고 미국은 부시 정부 때고. 근데 미국의 정권 바뀌고 우리도 정권 바뀐 그 93년 3월 달에 북한이 NPT 탈퇴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서자 클린턴 정부는 북한이 드디어 핵폭탄을 가지려고 하는 걸 하는 것을 감지하고 북한과 몰래 4월 달부터 베를린에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몰래, 한국 몰래. 괜히 한국을 알리면 자꾸 뭐 끼어들려고 해서 회담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미국은 생각한 거예요. 북한도 그 한국은 올 거 없다고 그러고 어차피 거기는 핵 개발 의지도 없는 나라고 또 핵 물질도 없는 나라고 그런데 뭐 그 회담에 올 거 없다 하는 식으로 빼려고 그랬겠죠. 그래서 미국이 우리 빼고 북한과 비공개 협상을 베를린에서 4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6월 달에 드디어 공식적으로 앞으로 우리는 제네바로 가서 본격적인 핵 협상을 한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만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야말로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북한을 사전에 설득을 하고 달려가서 핵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게 제네바 회담이라는 겁니다. 그 회담이 김일성 생전에 시작이 됐는데 94년 6월 달부터 시작됐으니까 회담이 끝난 것은 그 이듬해 93년 6월 달부터 시작이 됐는데 회담이 끝난 것은 94년 10월 21일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김일성이 7월 8일에 사망한 것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 생전에 시작한 회담이 김일성 사후인 94년 10월 21일 날 끝났는데 그때 미국이 어떤 약속을 해줬는가 잘 기억하십시오. 일본이 북한이 영변에서 그 핵활동을 중단한다. 영변 핵단지에서 핵활동을 중단한다. 일본입니다. 2번이 북한이 핵활동을 그 중단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미북 수교 협상을 개시해준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핵 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수교 협상을 시작한다. 그리고 북한이 핵을 가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영변 원자력발전소의 4천 배가 되는 200만 킬로와트짜리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준다. 그게 나중에 이제 신포 원자력발전소라는 걸로 발전이 됩니다만은 그러니까 북한이 핵활동을 중단하는 대가로 미국이 수교협상을 개시해주고 그리고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준다. 클린턴 정부가 그렇게 합의를 했어요. 우리는 협상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소 짓는 돈 46억 달러에 70%는 또 우리한테 미국이 물렸어요. 정확하게 70%입니다. 32억 2천만 달러를. 그때 이제 김영삼 정부 때인데 그때는 제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을 때입니다. 통일비서관으로 있을 때인데 김영삼 대통령이 당연히 그 저항을 했죠. 미국한테. 아니 우리는 회담에도 못 들어갔는데 왜 돈을 우리 보고 내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미국에서 어떻게 우리한테 바가지를 씌웠느냐.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는데 자꾸 지금 윤석열 그 당선자는 후보 때부터 선제 타격 얘기를 하고 또 그다음에 김정은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얘기를 해놓으니까 지금 최근에 김여정이 굉장히 세게 나오지 않습니까? 선제 타격?
하면은 그때는 우리를 핵으로 때려버렸나 너희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이 그때 입에 달고 살았던 것이 특히 이제 김일성이 죽고 나니까 북한 곧 붕괴한다 내 임기 중에 동일된다 곧 붕괴한다 이런 식으로 막 그냥 호언장담을 했어요. 바로 그걸 미국이 낚아챈 겁니다. 그 붕괴한다면서 공사다 말고 붕괴하면 그 받쳐서 당신의 거 아니야. 거절을 못하죠. 그렇게 해서 그 원자력 발전소 건설비에 70%를 바가지를 썼지만 나머지 20%는 나머지가 20, 70%는 우리한테 20%는 일본한테 10%는 EU한테 맡겼어요. 미국은 돈 안 냈어요. 자, 오늘 그렇게 해서 북핵 문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뉴스에 나오질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활동을 안 했으니까. 수교협상 해준다고 했지, 원자력 발전소 지어준다고 했지,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얼마나 많이 남는 장사입니까? 그 안 했어요. 그게 언제까지 가느냐? 2022년 연말까지 갑니다. 바로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가 이제 98년 3월 2월 25일 날 출범을 해가지고 2003년 2월 25일 날 노무현 정부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가 햇볕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북핵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북핵 문제가 수면 아래로 내려가고 북한이 핵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맘 놓고 햇볕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죠. 자, 그렇게 했는데 그 바로 수교 협상과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라고는 반대급부를 주고 북한이 핵활동을 못하게 했던 미국의 대북 약속이 부시 정부에 들어오면서 깨집니다. 부시 정부가 출범한 것이 2001년 1월 20일이죠. 김대중 정부 말년, 김대중 정부 말년이죠. 말년인 2001년 1월 20일 날 부시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이 부시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아니 북한이 그 핵활동을 영원히 안 할 거라고 믿고 무슨 수교 협상을 해준다 무슨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준다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어떻게 믿느냐 그 사람들 그런 대북 그 절대적인 그 불신에 토대해서 그 부시 정부는 그리고 계속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미리 이제 사인을 많이 줬죠. 그리고 노골적으로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관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이 되고 있는데 그 제동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애 많이 먹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나마 통일 문제에 대해서 식견이 없고 국제정치에도 빠삭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하면 미국 대통령을 직접 설득을 하고 부시를 또는 외무장관이나 그다음에 안보수석을 보내가지고 미국의 관료나 안보부장으로 설득을 해가지고 미국이 남북관계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말하자면 우리가 좀 맘 놓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북한은 미국을 설득하는 일을 한쪽에 하면서 동시에 북한을 한국의 페이스로 끌고 오느라고 그야말로 투트랙으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나마 2002년 말까지는 북핵 문제가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북한이 미국이 노골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정책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2003년부터 북핵 문제가 다시 불거지게 됐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부시 정부가 북한을 압박하고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클린턴 정부 때 약속한 영변에서의 핵활동은 중단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른 곳에서 숨어가지고 또 다른 핵활동을 지금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다고는 소위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것 때문에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은 중단한다. 그 치고 나갔어요. 그러자 북한이 그래? 자 이제나 저제나 수교협상을 기다렸는데 그것도 안 해줘? 그런데다가 그나마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 200만 킬로와트짜리 건설도 중단해버려? 그럼 희망이 없잖아. 그럼 이때는 이렇게 되면 우리는 미국과 그냥 막가는 수밖에 없다. 자, 200만 킬로와트라는 것이 얼마나 이제 큰 선물인지는
비유를 제가 할게요. 북한이 발전소 그 시설 용량만큼은 한 760만 킬로와트 됩니다. 근데 되게 수력 발전소예요. 화력 발전소 잠깐 있지만 좀 있지만 수력 발전소가 많습니다. 그 수력 발전소라는 게 비가 안 오면은 안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실질적으로 화력 발전소도 또 이게 석탄을 캐서 돌리는 발전소인데 석탄을 못 캐면은 화력 발전소 못 돌아가죠. 말하자면 발전소의 그 이 가동이 100%가 안 되고 한 전체 시설 용량의 35% 정도밖에 안 되는 관계로 북한의 발전 용량이 발전 능력이 그 당시에는 실적으로 한 250만 킬로와트밖에 안 됐어요. 250만 킬로와트 그 발전 용량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인천시 혼자서 쓰는 양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 넓은 북한 땅을 거기도 땅은 넓지 않아요. 남쪽보다 높습니다. 인구는 남쪽의 절반밖에 안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200만 킬로와트는 진짜 빈집에 황소가 들어가는 격이었고 그것이 이 희망의 끈이었기 때문에 핵활동을 하지 않고 94년부터 시작해서 8년 동안 착실하게 있었죠. 그러다가 부시가 들어서 가지고 2003년부터 이제 핵활동을 한다는 누명을 씌우고 여러 가지 발전소 건설 중단하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영변에서 핵활동을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클린턴 정부가 녹였던 것을 핵 관련 북한의 입장을 녹여가지고 핵활동을 하지 않도록 만들었던 것을 부시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다시 올리고 북한이 핵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북한이 핵활동을 이제 끊이지 않고 아주 그 사람도 내놓고 공개적으로 그야말로 중계방송 하듯이 하면서 핵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불안하고 한국 정부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한반도 평화에 대한 위협이 아주 상시화되고 시기적으로는 우리는 그때 노무현 정부 때죠. 그 노무현 대통령 정부 시절에 북핵 문제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 여론이 북한이 저렇게 핵활동을 해서 미국이 저렇게 북한을 잡돌이를 하는 마당에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것도 모르고 무조건 남북관계 교류협력만 활성화되면 좋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퍼주기만 하느냐 하는 식의 여론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안보가 조금 불안하면은 남북교류협력을 반대합니다. 북한이 또 언제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데 뭘 믿고 그렇게 퍼주기만 하느냐 무슨 뭐 금강산으로 가는 돈이 얼마냐,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막 따지고 됩니다. 그리고 선거 때마다 이슈가 되고 자 그렇게 해서 정부가 대북정책 추진에 그 힘을 받지 못했는데 그렇게 미국이 압박을 해 들어가다가 결국 혼자 미국 혼자 힘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육자회담이라는 걸 미국이 가자고 해서 한국의 중재로 북한을 육자회담으로 끌어냈습니다. 육자라는 게 남북한, 미국, 그 다음에 일본, 중국, 러시아.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남한은 물론 자기 편이고 일본도 자기 편이고 미국은 이제 자기가 주도하면 되고 중국도 뭐 잘하면은 미국 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러시아만 좀 자신 없지만 어쨌건 그런 식으로 해서 5대1로 포위를 해가지고 압박을 하면은 북한이 손들지 않겠는가. 이게 육자회담 발상의 뿌리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어떨 때는 참 그야말로 영어로 wishful thinking 소위 희망적 관측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는 걸로 많이 생각을 해요. 육자회담을 2003년 8월 27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베이징에서. 그래가지고 약 그 3년 동안 회담을 한 끝에 2년 정도 회담을 여러 번 한 16번 회담을 한 끝에 9.19 2005년 9월 19일 2005년 9월 19일
9.19 공동성명이라는 걸 만듭니다. 자, 그 내용이 또 이렇습니다. 북한의 핵폭이 그 2014년, 아니, 1994년 10월 20일 날 제네바 미북 기본 합의하고 비슷합니다. 북한의 핵활동 폭이. 핵폭이. 두 번째, 미북 수교, 일북 수교. 세 번째, 대북 경제 지원. 네 번째,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교체. 근데 북한은 핵활동을 중단하는 대가로 미북 수교를 받아냈고, 경제 지원도 받아내고, 그 평화협정.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미국이 군사적으로 북한을 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다 됐죠. 일석삼조죠. 일석삼조를 얻은 것 같았는데, 그리고 미국이 그렇게 큰 걸 양보하는 걸로 참 대국답게 양보하는 줄 알았는데, 그걸로써 전 세계가 이제 북핵 문제는 드디어 해결될 수 있게 됐다 하는 그 평가들을 했었어요. 거의 모든 언론이, 국제 언론들이, 또 우리 국내도 마찬가지고 다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협상이 그 다음 날부터 깨지기 시작합니다. 합의가. 마카오에 BDA라는 은행이 돼요. 그 포르투갈 오로지겠죠. BDA. 방코 델타 아시아. BDA. 미국 재무부에서 갑자기 마카오에 있는 BDA에 북한이 2,500만 달러를 적금해 놓고 그걸 찾아다 쓰는데, 그 2,500만 달러로 말할 것 같으면 정상적인 거래로 해서 번 돈이 아니라 북한이 유조지표를 그려가지고 그걸 돈 세탁해서 적금해 놓고 김정은이가 뭐 김정일이가 먹는 보르도 와인 사다 먹지, 기품조 뭐 선물할 뭐 폐물들 사다 선물하지, 또는 무슨 간부들 무슨 그 말하자면 통치자금 비슷하게 선물로 몇백 달러씩 주지, 뭐 이런다는 식으로 딱지를 붙여가지고 그 BDA가 2,500만 달러를 인출해주면 북한한테 BDA는 앞으로 미국과 거래 못한다. 그러자 바로 북한이 반발했어요. 아니 국무부하고 백악관이 허락을 한다고 그래요. 국무부 백악관이 나서가지고 체결했던 2005년 9월 19일자 919 공동성명의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그 다음날 미국 재무부가 우리한테 이런 딱지를 붙이는 것은 미국 정부가 지금 정부 안에 대북정책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은 이건 미국 내 정부가 두 개나 있는 거냐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누구를 믿고 핵포기를 하고 누구를 믿고 핵 수교 협상을 기다리냐 하는 그런 불평을 하면서 오늘부터 우리는 핵활동을 재개한다 이렇게 선언으로 나섰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했다가 깬 것은 미국이에요. 거기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왜 북한 잘못한 건 없다고 그러는데, 북한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하고 우리하고 나라 차이가, 국력의 차이가 크지 않느냐. 약속을 했다가 우리가 어기면 그들은 우리를 밟아 죽이지만 미국이 약속을 어기면 우리는 직설도 못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막 전 세계를 동원해가지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막 뒤집어 씌우면서 압박과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감히 우리는 미국을 상대로 해서 우선 약속을 어기거나 그러지 못하고 처분만 바랄 뿐이다. 약속국의 서름이죠. 94년 클린턴 때 약속을 깬 것도 부시정부. 부시정부 때 했던 2005년 9.19 공동성명을 깬 것도 부시정부예요. 부시정부 내 재무부. 그러면서 북한이 진짜 반발하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핵폭탄 맞는다. 두고 봐라. 그러면서 그 이듬해 2006년 7월 4일 날 미국 독립기념일이죠.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해서 도발할 때는 또 그런 날을 잘 택해요. 기념일이라고 해서 이제 오전에 딱 쉬고, 시차가 있으니까 쉬고 오후에 나른하게 이제 한가하게 뭐 축제 분위기였을 때 그때 딱 때립니다. 북한으로서는 시간이 이제 새벽 한 서너 시 될 때, 미국은 오후 2시.
1차적으로 한 4, 5천 킬로 나가는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앞으로 10월 3일부터 10일 사이에 적당한 날을 택해서 우리가 1차 핵실험을 할 거다. 그때는 뻥인 줄 알았어요. 에이, 무슨? 근데 10월, 10월 3일부터 10일 사이에 하겠다는 얘기는 날씨를 봐서, 뭐 비가 오거나 이러면 이제 핵실험이 안 되니까. 날씨가 맑은 날을 택해서 하겠다는 뜻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10월 3일 날 1차 핵실험이 터져버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미국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또 우습게 봤죠. 북한이 핵폭탄을 어떻게 만들어? 어? 핵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그거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기술이 있어야 돼. 하지만 무시를 하고 이제 그 얕잡아보는 그런 버릇이 좀 있는데 미국이 작은 나라들을 상대로 할 때는 딱 핵실험하고 나니까 부시가 놀랐어요. 어? 진짜 허네? 그리고 가짜 아니네? 그러면 진짜 북한이 핵을 더 이상 가지지 못하도록 하려면 평화협정 해줘야 되겠구만 라고 판단을 했어요. 수교 문제도 잠깐 속도를 내야 되겠구만. 말하자면 2005년 9월 19일 날 국무부가 주도해서 만들었던 9.19 공동성명대로 가야 되겠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뒤늦게. 그러면은 그러기 전에 재무부가 이 BDA라는 그 이슈를 가지고 북한을 좀 압박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할 때 에이 그거 잘못하다가 북한이 반발하면 곤란하니까 그런 짓 하지 마. 라고 눌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그것대로 허락을 한 거예요. 재무부가 대통령 허락 없이 그 짓을 할 수 있습니까? 대외관계에서. 그리고 이제 놀래가지고 그해 11월 9일 날, 10월 9일 날 핵실험하고 난 뒤에 11월 달에 그 월남의 베트남의 하노이에서 ARF 회의가 있었을 겁니다. 그 미국 대통령도 거기 왔었어요. 한국 대통령도 물론 노무현 대통령도 가고 거기서 그 국제회의를 계기로 해서 많이 모인 자리에서 별개로 남북 한미 정상회담을 했죠. 미국의 요청으로. 부시가 그랬어요. 안 되겠다. 그냥 그 약속을 해주고 한편으로는 BDA 같은 그 조치를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면은 포기할 줄 알았더니 아 이게 진짜 튀겨버리네. 그리고 말하면 행동을 옮기네. 그리고 실제로 성공을 하네. 그렇다면 북한이 이대로 놔두면 북한이 앞으로 1차, 2차, 3차, 4차, 5차 핵실험까지 간다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는 법이니 이게 북한을 초동 단계에서 먼저 이게 문제를 해결하자. 그러려면은 이 실무자들끼리 회담하도록 해서는 안 되겠고 당신과 내가, 부시가 그랬어요. 당신과 나, you and me, 부시와 노무현이 김정일을 만나서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문제를 협의하자. 왜냐하면 종전선언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종전선언을 해주고 평화협정을 만들어 나가면서 동시에 북미수교 협상도 계속해야만 이 사람들이 핵을 개발하지 않을 것 같다. 1차 핵실험에 성공했으니 그다음부터는 이제 2차, 3차부터는 거의 그대로 그냥 순서대로 나가는 거예요. 1차가 어렵지 아니 시작이 많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2차, 3차 가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초동 단계에서 막으려면은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료를 당신과 나와 김정일이 셋이서 하고 그리고 평화협정 협상 시작하도록 하고 수교 협상 시작시키고 그렇게 해서 북한이 핵 개발 의욕을 갖지 않도록 욕구를 갖지 않도록 원초적으로 그걸 눌러놓자. 너 대통령이야. 좋죠. 그러자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시작한 겁니다. 결국 1년 걸렸죠. 그런데 그러기 전에
2007년 9월 달에 시드니에서 오늘 지금 곽상렬 변호사 뉴질랜드구나. 시드니에서도 지금 오늘 듣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시드니에서 또 그 국제회의가 있을 때 한미 정상회담이 정상이 만났습니다.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만났어요. 그때는 그때 9월쯤 되면은 10월 2, 3, 4일 동안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가 돼 있던 시점이었었습니다. 그때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과 내가 김정일을 만나가지고 종전선언을 하지 않으면 이건 북핵 문제 해결 안 될 것 같다. 그 얼마나 이거 이 저 힘을 실어주는 얘기입니까? 드디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10월 4일날, 10월 2일부터 시작해가지고 4일날 끝난 남북 정상회담에서 바로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반도 관련 3국 또는 4국의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료를 선언한 문제를 협의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들어갔단 말. 그게 14선언의 네 번째 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북핵 문제는 진짜 그 3국 또는 4국의 정상들이 종전선언부터 하고 그다음에 평화협정 협상, 북미 수교협상, 9.19 공동성명에서 얘기한 그거 시작하면 되는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미국의 정권이 바뀝니다. 그 2007년 10월 4일 아니에요? 아, 그러기 전에 미국의 정권은 2009년에 바뀌지만은 2007년 10월 4일 날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과 그 북 이렇게 3국 또는 4국 할 때는 중국을 얘기하는 겁니다만은 중국이 휴전협정에 서명 당사국이기 때문에 중국을 넣어줄 수밖에 없죠. 평화협정으로 가려면 중국은 여기 싸우지 않았었어요. 전쟁 당사자였었죠. 그래서 3국 또는 4국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어쨌건 3국이 됐건 4국이 됐건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2007년 12월 달 대통령 선거에서 한국의 정권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2월 달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에 이상한 대북 정책을 내놨어요. 노무현 때 그 무슨 뭐 회담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그건 되지 않는 일이다. 왜 그런 짓을 하느냐? 북한이 핵을 확실하게 포기했다는 것을 소위 행동으로 보여주고 물증으로 보여주고 그다음에 개방 개혁을 하면은 북한을 돕기 위해서 뭐 회담 그때 가서 할 수 있다. 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1인당 소득이 3,000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만들어주겠다. 이른바 비핵개방 3,000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정책을 딱 들고 나오니까 당시 끝물인 부시 정부가 그래도 한미가 합의를 한 건데 정권은 바뀌었지만은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김정일 위원장이 그때는 김정일이죠. 김정일 위원장이 또는 중국 뭐 시진핑까지 포함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자. 그때는 중국이 후진 따오겠네요. 근데 이명박 정부는 필요 없다. 6자회담도 우리 안 간다. 6자회담 계속되고 있었어요. 우리 6자회담도 안 간다. 왜 안 오는데? 미국이 그러니까. 아니 북한이 언제 핵을 포기할 줄 알고 회담에 끝없이 매달리느냐. 북한이 핵을 확실하게 포기했다는 것이 확인될 때 우리는 뭐 그들과 만날 용의가 있지만 이렇게 뭐 만나서 설득을 해서 회담 핵을 포기시키는 그거는 우리는 안 한다. 그래서 6자회담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미국은 미국대로 또 거기도 정권 말이고 부시 정부. 2008년이면 부시 정부죠 아직.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인데. 한국이 싫다? 그럼 우리가 왜? 우리는 북한이 핵을 좀 가져도 관계없어. 우리 핵폭탄이 몇 갠데, 미국. 한 7,700개 될 거예요. 북한이 뭐 2, 30개 가져? 그거 우리한테 뭐, 진짜 새발의 피지. 그래, 그러면 우리도 안 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정권이 바뀝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우리는 회담에 안 나간다고 버티는 동안에 미국의 정권이 바뀌어요. 2008년 말에, 이제 2008년 말에 선거해가지고 2009년에 새 정부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지. 오바마 정부 들어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오바마가 그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취임한 건 뒤에 4월인가? 예? 체코프라하에 가가지고 아주 핵 없는 세계를 건설하겠다고 큰 소리 쳐가지고 그해 연말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래놓고 북핵 문제는 놔버린 거예요. 거의 한국식 비핵가방, 미국식 비핵가방 삼척이 됩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겠다. 그게 무슨 정책입니까? 한국이 서둘 일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였었기 때문에, 오바마 정부 8년 동안에. 미국이 그런 식으로 나가는데 한국이 발버둥을 쳐도 미국이 안 들어줄 텐데. 미국도, 아, 한국도, 뭐, 우리도 비슷한 입장이야. 핵 포기할 때까지 기다려 봅시다. 그 오바마 정부 8년,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2년 초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정부가 끝날 때까지 그 8년 동안에 북한이 핵실험을 4번이나 더 했습니다. 자, 북한이 오늘날 노무현 정부, 부시 정부 때인 2006년에 핵실험 1차 했고,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겹치는 오바마 정부 8년 동안에 북한이 핵실험을 4번이나 했고, 5차까지 끝냈습니다. 일반적으로 핵실험을 5번 하면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된다는 거예요. 맞으면 5번씩이나 그 실험에 성공을 하면은 그 설계도대로 이제 찍어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북한을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만든 것은 오바마 정부 시기, 그리고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라는 해괴한 정책의 시기에 그렇게 됐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그 뒤에도 한번더 했어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뒤에 첫 해죠.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1월 달에 2011년, 17년 들어서 가지고 들어서자마자 뭐 로켓맨이니 무슨 뭐 화염과 분노니 뭐 김정은이를 가지고 놀았지 않았어요. 야유하고 비꼬고 우습게 보고. 북한이 드디어 2017년 9월 3일인가요? 6차 핵실험을 해버렸습니다. 불행히도 문재인 정부 1차전입니다. 5월 10일 날 출범해서 미국과의 관계를 먼저 좋게 만들어가지고 미국을 잘 설득해가지고 북미 협상이 시작되도록 하려고 했던 문재인 정부 초에 북한이 6차 핵실험까지 해버렸습니다. 5차 핵실험만 해도 핵보유국이라고 사실상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간다는 건데, 6차 핵실험까지 해버렸으니, 이걸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되돌립니까?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부지런히 노력을 해가지고, 이거 제가 무슨 뭐, 문재인 정부 시절에 평통수석부의장 했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 칭찬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북핵 문제를 풀고 한반도 평화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서 핵심 원리가 바로 다음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핵 문제는 미국이 해결됐다고 하면 해결되는 문제고, 미국이 해결 안 됐다고 하면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북핵 문제입니다. 결정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으니까. 북핵 문제에 관한 미국이 출제자고 채점자예요.
북한 답안을 엉성하게 써도 뭐 대충 뭐 아, 이 정도 90점? 그러니까 60점도 안 되는 것도 90점을 올려줄 수 있는 게 채점자들 그거 아닙니까? 고난이죠. 자, 그렇게 해서 문재인과 부지런히 트럼프를 설득을 하고 해가지고 6.12 싱가포르 회담을 성사시키지 않았습니까? 2018년. 물론 그러기 전에 4월 27일 날 판문점에서 김정은이 내려와가지고 냉면까지 가지고 와서 판문점 그 만찬에 남쪽 대표단 오고 그 당시에 초청된 귀빈들한테 옹중한 냉면을 먹여주고 했죠. 저도 그 냉면을 먹었습니다. 근데 4.27 판문점 선언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에 그걸 토대로 해서 북미 간의 싱가포르 회담을 성사시켰죠. 전적으로 한국 정부의 덕이에요. 공의 공로예요. 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북미 공동선언, 공동성명 내용 94년 10월 20일 제네바 때그그 합의나 또 2005년 9월 19일 날 베이징에서 했던 6국 회담의 합의문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이. 1번, 북한의 비핵화. 아, 1번, 북미 수교. 2번,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대체. 3번, 한 번도 비핵화. 그때 약속은,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의 약속은 수교 협상과 평화협정 협상과 비핵화 과정을 동시에 나란히 이렇게 차곡차곡 하자. 이거 있었어요. 물론 사항도 있습니다. 사항은 이제 6.25 전쟁 때 북한 지역에서 전사했던 미군 병사들의 유해를 발굴해서 북한이 미국한테 보내준다는 거였어요. 앞에는 이제 핵 문제 관련입니다. 수교, 북미 수교, 그다음에 평화협정, 북미 평화협정, 뭐 북미 플러스 이제 그 남한하고 중국이 들어가는 4국 평화협정이죠. 기본 내용상으로는. 그다음에 한번더 비핵화. 수교만 해주면, 평화협정만 해주면 핵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철석같이 했어요. 그리고 그 회담 끝나고 나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트럼프가 자청했습니다. 자청해가지고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종전선언부터 시작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벌써 재작년.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을 해서 유엔 총회 연설을 재작년이고요 벌써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 얘기를 꺼낸 것이 난데없는 게 아니에요. 종전선언 아이디어는 처음에, 그러니까 2006년 11월 달, 하노이에서 부시 대통령이 꺼낸 겁니다. 당신과 내가 김정일을 만나서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료를 선언하는 문제를 협의해야만 북핵 문제가 풀리게 생겼다. 그 다음에 종전선언 얘기는 또, 그걸 토대로 해서 14선언에도 남북 정상이 합의를 했지만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죠. 그러나 미북 간에도 싱가포르 회담에서 북미 수교, 평화협정, 그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해놓고 그 입구로서 종전선언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트럼프가 했단 말이에요. 종전선언 아이디어가 이게 미제예요, 미제. 그리고 북한이 그거 아니면은. 핵국가가 되고 말겠다는 우려 속에서 미국에서 먼저 그런 얘기를 꺼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야말로 종전선언도 하고 북미 수교 협상도 시작이 되고 평화협정 협상도 시작이 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수교 협상도 세 갈래 회담이 차곡차곡 진전되는 걸로 우리도 알았고 미국 트럼프도 알았고 북한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합의가 있었던 6월 12일 이후에 7, 8월에,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폼페오가 7, 8월에 세번 평양에 들어갔어요.
가서 얘기를 하면서 북한에서는 당연히 세 가지 문제를 주교 문제와 평화협정 문제와 비핵화 문제를 저희 당 단계적으로 동시행동으로 풀어나가자고 하는 싱가포르 약속을 이제 상기시키면서 그렇게 끌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폼페이오가 너무 복잡하다. 북한이 비핵화부터 하면은 그 다음에 수교협상도 하고 뭐 평화협정도 얘기를 할수 있다. 선 비핵화 후 수교협상 평화협정 협상 쪽으로 순서를 바꿔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거 뭐야 이거? 왜 미국은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그 다음에 실무자들이 뒤집는가? 미국을 믿고 지금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수교를 받아낸다, 평화협정을 받아낸다는 것은 이제 이게 어려운 기대할 수 없는 꿈인 것 같아. 그럼 우리는 그냥 핵국가로 나간다. 이렇게 결심을 해버리게 만든 것이 미국입니다. 절대로 미국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팩트입니다, 지금. 외교나 대외관계에 있어서 정책을 세우려면 팩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누가 원인을 제공했고, 그래서 어떤 결과를 하고, 그것이 원인이 돼서 다시 또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가. 인과관계를 꾸준히 보면서도 최초의 원인 제공자가 누군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거 없이 무슨 뭐 분석을 하고 대책을 세우고 정책을 개발하는 것은 그건 진짜 그건 그림의 떡밖에 안 돼요. 진짜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정책을 개발하려고 대책을 세우려면 인과관계를 분명히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게 북한 편드는 게 아니에요. 해외 동포 역할이 바로 그게 있습니다. 미국이 말한 것을 지키도록 만들어야 돼요. 미국이 말한 걸, 약속한 걸 지키기만 했으면 북핵 문제는 이미 2000년대 초에 해결이 됐을 겁니다. 클린턴 정부 때 그 약속만 이행이 됐더라면, 부시 정부가 그걸 깨지 않았더라면, 그때 북핵 문제는 해결됐죠. 더 거슬러 올라가서 92년 1월 21일 날 주한미군 주둔을 전제로 해서 수교를 해달라고 북미 수교를 해달라고 했던 북한의 충격적인 그리고 굴욕적인 제안을 미국이 좋다, 가상하다고 받아줬으면 북한이 핵을 가질 꿈을 꾸지 않았을 겁니다. 원초적으로 그때부터 해결됐을 겁니다. 근데 그걸 거절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핵을 개발하지 못한다는 의심을 가지고 막 사방 뒤지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건 자유수단으로서 우리가 핵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게 만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미국의 대북 압박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린턴 때 해결될 뻔했고 부시 때도 해결될 뻔했는데 국무부가 해결 그 로드맵을 그려놨는데 재무부가 그때는 뒤집어 버렸고 2018년에는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걸 국무부 장관이 뒤집어 미국이 이렇습니다. 한미동맹 버릴 수 없죠. 그걸 어떤 점에서는 우리 운명 같은 거니까. 그래도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그렇게 뒤통수를 때리더라고요. 그걸 감시를 해야 돼요. 앞으로도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한미동맹을 강화한다고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연장선상에서 미국이 북핵 협상에 나오도록 권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회담이 시작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압박과 제재로 그냥 세게 밀고 나가야 굴복을 한다 하는 식으로 밀고 나갈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약속을 했으면은 지키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 북핵 문제 해법입니다. 북한이 그 약속을 먼저 깨가지고 얻을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다 북한이 그야말로 일석삼조, 일석사조로 얻어내는 것들 아니에요. 핵 포기만 하면은 수교도 해주고 경제 지원도 해주고 평화협정도 해주고 뭐 해달라는 거다 해준다. 체제도 보장해준다. 체제 안전도 보장해준다. 그런데 약속을 자꾸 깨니까. 그리고는 약속을 자기네들 깬 것에 대해서는 시인하지 않고
북한이 뭐 이런 뒤로 장난을 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행을 약속을 이행할 수 없다는 식으로 뒤집어 씌우고. 이런 상황에서 한 번 더 평화.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평화라는 단어는 우리 일상에서 쉽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항상 전쟁이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동포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이 본토에서 우리 땅에서 반도에서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전쟁 불안을 좀 덜 느낄지 모르지만 그래도 고국이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계시고 형제자매들이 여기 있는데 그래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비무장지대 남쪽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핵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야 됩니다. 북핵 문제가 빨리 해결되도록 하려면 미국이 빨리 협상을 시작하도록 독촉을 해야 돼요. 한미동맹을 그런 쪽으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시작이 되면은 그 촉진자 역할을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미국과 북한만 놔두면 접점을 못 만들어요. 랭귀지가 달라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은 특히 의심이 많아요. 북한은 의심이 참 많습니다. 남북 간에 할 때도 이 그 말 속에 말이지 어디에 지뢰가 묻혀 있는지 그거 찾느라고 밤을 새워요. 우리 같으면 차라리 여기 혹시 무슨 어디 독을 어디에 묻혔나 물으면 쉬울 텐데 자존심 때문에 그건 못하고 특히 강국과 협상할 때는 어디서 뒤통수를 맞을 수 있겠는가를 의심을 많이 하는데 그러나 한국 같은 선의의 중재자가 있으면 미국도 설득해서 북한이 이 점은 불안해하니까 이건 빼고 또 미국 북한에 대해서도 너희들 이런 식으로 세게 나가면 미국이 절대로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터무니없는 욕은 빼고 그러다 보면 접점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럼 나중에 합의가 돼요. 지난 2005년 6월 19일 날, 9월 19일 날 나온 9.19 공동성명 전적으로 한국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때 우리 수석 대표는 송민순, 그렇죠. 나중에 외무부 장관까지 하신 분인데, 당시에 외교부 차관보,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LSC 상임위원장은 제 후임이었던 2007년이면 6년 2006년 2006년 6일 9일 2005년 9일 그때는 정동영 장관 때 그리고 NSC에서는 이종석 박사가 NSC 사무차장으로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다 조율하고 만들고 공로자는 이종석 박사지요. 이제 그 다음에 협상 대표는 송민순 당시 차관보고 그러나 누구의 공을 지금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한국이 중재를 하면은 합의가 됩니다. 근데 합의가 된 뒤에 이행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딴짓을 못하게 만들 책임은 우리한테 있고 남한한테 있고 해외에 사시는 동포 여러분들이에요. 중국에 사시는 분이라고 해서 그 역할을 못할 건 없습니다. 설규종 부의장님 들으시죠. 반갑습니다. 그 벌써 그때 칭다오에서 만난 것이 19년 9월이구나. 벌써 3년 다 돼가네요. 중국 정부, 중국의 그런 그 정부 측의 여론을 조성해가지고 미국이 약속한 뒤에 딴짓 하지 않도록 중국이 좀 감시하는 역할도 해줘야 됩니다. 호주, 뉴질랜드 다 친미 국가들 아니에요. 미국 정부가 약속은 이행하라. 그러면 대국답게 신의를 지켜라. 왜냐하면 어른이 약속을 안 지키면 사람들이 좀 우습게 보지 않습니까? 미국이 어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도 어쨌건 큰 나라가 전 세계의 평화를 유지한다고 그렇지 평화 질서 유지한다고 질서 유지군을 유지 국가를 자임하는 미국이 약속을 해놓고 나중에 딴소리를 하면 되는가? 미국이 딴소리만 안 하면 북한은 그 미국이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왜? 그 말고는 살 길이 없으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날
문재인 대통령과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와중에 잠깐 산보를 하지 않았어요? 도보다리 산보를 했죠. 그때 도보다리에서 이제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로 오늘 그 이 강연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미국이 종전하고 불가침만 보장해주면, 불가침이라는 게 평화협정이에요. 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어렵게 살겠습니까? 그 말을 뒤집으면 미국이 불가침하고 종전하고 불가침만 보장해주면 우리는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핵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핵을 가지고 있으면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안다 이거예요. 미국이 시킨 대로 하겠다 이거예요. 그 대신 우리가 요구하는 종전과 불가침, 다른 말로 하면 수교와 평화협정, 이것만 해달라 이거예요. 그 정신으로 그 얘기를 그대로 싱가포르에서 2018년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했을 거예요. 나이도 어린 친구, 그 트럼프한테는 38년이나 어리잖아요. 46년생한테 84년생이면 진짜 아들 같죠. 84년생이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하니까 아, 일리 있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대통령, 그래 수교,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두 번째,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교체, 대체,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그 다음에 유해송환 발굴, 발굴 송환, 이거는 선물로 줘야 돼. 그렇게 약속을 했죠. 그 약속을 실무자들이 깼다 이거야. 그리고 실무자들은 솔직한 얘기로 미국의 실무자들은 군산복합체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군산복합체 입장에서는 국가의 채무고 뭐고 필요 없이 미국이 미국다워지는 것보다는 계속 전쟁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쟁 공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전쟁이 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미국 미국 회사에서 만든 무기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긴장 상태가 유지가 돼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관리들이, 실무 관료들이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합의를 하면 그것을 딴 그 핑계대고 미적거리지 말고 또는 사실상 파괴하지 말고 그대로 이양만 하면은 북핵 문제는 해결되고 한반도에는 평화가 오고 그렇게 되면은 밖에 나가서 사시는 동포 여러분이 고국의 부모, 형제 걱정 없이 사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제 말씀은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정세현 전 장관님 정말 오랜 시간 거침없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건강 걱정은 크게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그 정광일 이사께서 뭐 그 연세도 높으시지만 하는데 나 연세는 있지만 건강은 젊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강연 예 감사드리고요. 이제 특별히 이제 재외동포들이 미국이 약속하고 말한 것을 꼭 지킬 수 있도록 재외동포 사회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말씀 잘 기억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국제 여론으로 만들어야 돼요. 네, 국제 특히 미국에서 미국에 뭐 여러 그저 동포 단체들도 있고 그런데 네. 공공 외교라는 개념을 이제 쓰기 시작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쪽으로 공공 외교를 좀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질문... 미국답게 처신하라.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궁금한 점을 제가 네. 사회자로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약속 깬 것은 미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지난 그 4.27 판문점 회담과 9.19 평양 선언 이후에 사실상 남북 관계가 진전이 못되고 중단됐다시피 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때 당시에 수석 부의장으로 계시면서도 여러 차례 답답한 신경을 공개적으로 또 비공개적으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지금 와서 정권이 이제 바뀌게 되는 지금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았을까 하는 부분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아까 대북 정책을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 나쁘겠다라는 부분보다 지금 시점에서 그리고 앞으로 정권이 바뀌는 시점에서 과연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돌아보면 네 예, 좋은 질문입니다.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하라고?
아, 네, 길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답변 길어질 수밖에 없는 아, 질문을 네. 해놓고. 네, 자, 알겠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이나 9.19 평양 선언. 네. 쉽게 얘기해서 남쪽이 북쪽한테 다 해주는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같은 날 9월 19일 날 남북의 국방장관이 군사분야 합의서를 만들었어요. 맞아, 북한도 남쪽을 상대로 해서 군사적인 도발 행위를 안 하고, 남쪽도 북을 자극하는 군사행동을 안 한다. 함의 훈련도 안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선언, 9.19 군사분야 합의서를 미국이 딱 읽어보니까, 가만 있어봐. 특히 군사 문제? 다 군사 문제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북한의 철도를 현대화, 남북 철도를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것은 군사분계선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군사 문제하고 분리된 것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남북 경제 교류 협력도 뭐, 때로는, 이 군사분계선을 넘나들고 개성공단 넘나들고 금강산 쪽으로 넘나들고 이거 다 육로 댕기려면 다시 유엔사에서 통문을 열어줘야만 되게 돼 있습니다. 어쨌건 그4.27, 9.19 그 정상선언과 9.19 군사분야 합의서를 보고 미국이 놀랐습니다. 응? 가만 있어. 누구 허락받고 이 짓을 하는 거야, 지금? 미국이 감히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왜? 한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미군이 가지고 있잖아, 주한미군 사령관이. 우리는 헌법상 국군 통수권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알고 있고, 그렇지만, 실제로 군대를 움직이는 것은 미군 사령관이 특히 군사적인 그런 성격이 강한 작전성이 있는 군사 이동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승인을 해야만 합참의장이 비로소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이 서글픈 일입니다. 어쨌건 미국이 보고 놀랐어요. 가만 놔두면 이걸 완전히 우리 빼고 쟤들끼리 다 해먹겠구만. 그때 내놓은 것이 남북관계 개선 좋다. 그러나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될거 아니야. 또 북미 관계는 한 발짝도 못 나오고 있는데 너희만 막 슥슥 나가면 그럼 우리는 뭐가 되냐? 우리의 대북 협상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남북관계, 북미관계, 북핵 문제를 북핵 협상을 완전히 삼위일체로 풀어나가야 된다. 미국의 논리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럼 그런 식으로 협력을 해나가자 하는 식으로 했으면 끝나 되는데 내가 지금 화가 나가지고 막 땀이 나네. 그때도 화가 나셔가지고 아니, 많이 말씀을 하신 것 그래서 같습니다. 미국이 내놓은 것이 긴밀하게 협력하자. 그러려면 무슨 협의체가 있어야 된다. 그게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겁니다. 국방부끼리 협의하고, 국무부끼리 협의하고, 안보보장관끼리 협의하고, 상무부끼리 상공부 상무부 일일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할 필요 없이 원스톱으로 협의할 수 있는 체제니까 얼마나 좋으냐라고 하는 말에 어떻게든 속았어요. 좋다. 거기서부터 아무것도 못하게 됐어요. 대표적인 것이 2019년 1월 달에 북한에 독감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미플루라는 독감약을 보내주려고 트럭에 싣고 가는데 통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판문점 쪽에. 유엔군 사령부, 주한미군 사령부가. 이유는 약은 가도 좋지만 트럭은 안 된다. 그못 보냈어요. 그 뒤에 사사건건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약속해놓고 약속을 하도 어기지 않은 게 남한 정부가 돼버렸어요. 미국한테 끌려간 미국의 그런 그 한미 워킹그룹이라고 그러는 그 통제 장치에 일종의 함정이지. 빠져가지고 그렇게 된 것은 생각 안 하고, 줏대가 없어가지고 이 약속을 안 지킨다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공동연락사무소까지 폭파시킨 거 아닙니까?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시킨 것은, 그거는 그때
4.27 판문점 합의서에 보면은 4조 2항인가 그럴 텐데, 삐라, 전단, 대북 전단 살포는 당장 중지한다. 특히 이건 5월 1일부터 중지시킨다고 약속을 해줬단 말이야. 그랬으면 정부가 뭐 표현의 자유니 뭐니 하는 소리를 들고 나와서 막 이걸 그걸 강행할 때, 뭐 내무부를 아니 행자부를 시키든지 경찰이든지 군대를 동원해서도 막았었어야 될거 아니야. 또뭐 표현의 자유니 무슨 절차상의 문제가 있느니 하는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냥 그 그러면 안 되는데, 아 이게 참 이런 식으로 해서 우물쭈물하는 동안에 B라는 계속 나가죠. 그러니까 북한은 바로 그걸 트집을 잡고 5월 1일부터 중단하기로 했던 것을 지금 18년 5월 1일부터 중단시키기로 했던 것을 2년이 넘게 지금 계속 하고 있다면 공동연락사무소 이거 필요 없다.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약속을 못 지키, 한국 정부가 약속을 못 지키게 된그 배경에는 미국 정부의 통제가 있었어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심하게 했느냐. 2019년에 독감약도 못 보냈고, 대북전단 살포 그것도 중지도 못 시키고, 미국도 표현의 자유고 어쩌고저쩌고, 미국의 또 인권단체들이 표현의 자유고 얼마나 또큰 소리를 쳤습니까. 2020년 연초에 신년 발회 하는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작년에는 2019년 한해 동안은 남북 간의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 이행을 못했다. 금년부터는 좀 우리가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나 북핵 문제도 한발 앞서 나가는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주한미국 대사, 해리 해리스 대사라는 자가 뭔 소리야? 모든 문제는 한미 워킹그룹에서 협의를 해놓고 왜딴 소리를 해? 대통령이 그런 말도 소용없어. 그렇게 하면서 워킹그룹에서 합의가 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식으로 제동을 걸었을 때 그때 치고 나갔어야지. 뭔 소리야? 대통령 말씀인데. 통일부 장관이 용기가 좀 없었어요. 미안합니다. 네. 대한민국이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해외 동포들이라도 나서가지고 미국이 그런 짓 못하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국제 여론 좀 만들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한미 워킹 그룹이 해체되고 정말 한반도의 평화가 오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또 한두 개더 들어왔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네, 예, 아니요. 질문이 지금 어디서? 들어와 있는데 그 미국에 네. 계신 분몇 군데에서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기가 겁나는 게 질문을 드리고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면 혼날까 봐 일단 지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지금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그 남북 관계와 미국 관계에 들어서 새 정책이 들어서고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이루어 내는데 새 정권이 들어섰을 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남북 관계와 미국 관계에 새로운 정책이 들어서게 되고 미국과의 긴밀한 긍정적 협의를 이루어내는데 내는 것이 어떨 것이라고 보시며 부정적인 요소가 있을 때 해외 동포의 역할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LA의 박신화 위원님께서 예, 주셨습니다. 지금 그뭐 당선자가 뭐 공간의 의식을 이렇게 의식을 지배한다고 그랬습니까? 영향을 준다고 그랬습니까? 네. 공간의 의식을 공간이 지배한다고 그랬나? 공간의 의식을 지배한다. 공간의 의식을 지배한다. 칼 마르크스 같은 아주 철학적인 얘기예요. 칼 마르크스가 그러지 않았어요? 경제적 조건이 인간의 의식을 결정한다. 그건 경제적 조건이었죠. 근데 지금 면면을 보면은 지금 이제 정부의 인수위 사람들 얘기입니다. 보면은 과거 이명박 정부 때 남북 관계나 한미 관계를 관리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다시 비핵 개방 3천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우리는 회담 안 한다.
북한이 개방개혁할 때까지 우리는 교류 협력도 안 한다. 핵을 포기하고 개방개혁을 하면 그때 우리가 교류 협력을 통해서 북한 잘 살게 해주겠다. 그게 비핵개방 3천 아닙니까? 그래서 별로 솔직한 얘기로 저는 큰 기대는 안 합니다. 더구나 한미동맹을 이제 강화한다고 그러는데 한미동맹이 뭐 재건이라는 한미동맹 재건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재건? 재건은 파괴가 됐을 때 재건을 해야 되죠. 한미동맹 문재인 정부 때 그야말로 참 소리 소문 없이 얼마나 강화됐는지 쉽게 얘기해서 미국 무기 엄청나게 샀어요. 한국이 6대 군사대국이 된게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이거라면 무기를 많이 사는 것은 그 표리에 관계 있어요. 한미동맹이 얼마나 강화됐으면 그 자리에서 작년 5월 21일이네. 백악관에서 회담을 하고 끝나와서 기자회견하는 자리에서 바로 한국 정부의 요청인 소위 대북 특별대표 먼저 임명해달라. 인권대표 먼저 임명하면 북한은 길길이 뛰니까 대북정책특별대표부터 먼저 임명해달라 해가지고 성킴 바로 그 자리에서 임명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포괄적인 남북관계가 한미관계 포괄적인 관계로까지 동맹으로 발전했다는 증거가 아니 삼성, 현대, LG인가? 그 기업의 대표들 세 사람을 거기 불러일으켜가지고 땡큐라는 말을 세 번이나 했습니다. 미국이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게 돼서 투자를 하게 해줘 문재인 정부가 투자를 하게 해줘서 고맙다. 이게 경제 동맹이 된 거예요. 그런 동맹을 어떻게 재건을 더해? 그러면 거기서 더 들어가면 그다음부터는 미국이 뭐 한미동맹이 더 그보다 더 강화되면은 한미 관계는 갑을 관계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 우리 속국입니까? 그게 걱정돼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하나만요. 네. 죄송합니다. 그것도 재미 동포들이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줄 필요가 있어요.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한국 정부가 미국에 너무 굽신굽신하면 우리도 불편하다. 미국이 우리를 그렇게 본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도 지금 외국인이기 때문에 유색 인종이기 때문에 받는 서름이 있는데 한국 정부 떠들게 미국하고 좀 하면은 그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그 재외 동포들의 위상이 얼마나 올라갑니까? 좀 그렇게 해달라고 좀 요청 좀 하세요. 근데 이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더스탠딩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가 없다고 하신 말씀인데 바로 미국의 인터레스트만 그렇습니다. 이해관계 때문에 이해관계를 먼저 챙겨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언더스탠딩을 하고 그다음에 한국 정부의 입장을 언더스탠딩하고 동맹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얘기 들어주자 하는 식으로 정책을 취하면 좋은데 그거 따지지도 않은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주판을 튀겨 주판을 인터넷도 이해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미국이 한국을 상종하지 않도록 미국 내에서 여론이 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지금 아니 미국이 우리를 그6.25때 살려준 것은 뭐 틀림없고 6.25 후에 미국이 우리한테 먹을 걸 많이 보내줬기 때문에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저도 미국이 제가 지금 45년생인데 미국이 전쟁 후에 보낸 우유, 분유죠, 옥수수 가루, 밀가루, 쌀. 또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또 기프트 박스라고 해서 보내는 속에 보면 뭐 연필 향내나는 연필 무슨 연필 깎이 무슨 면도칼 그다음에 뭐 고무줄 뭐 그다음에 뭐에 뭐라고 이거 가지고 노는 거 튀는 거아 신기하더구만 한국엔 그런 거 없을 때예요 참 고맙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미국이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보내준 그다음에 전쟁 때 살려주고 하는 것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건너가 버렸죠. 지금도 미국을 좋아합니다. 미국이라면 무조건 그냥 지금 무슨 일만 했으면 태극기하고 성조기 들고 나오는 게 그때 참 이게 잘못 그러면 외국 사람들은 한국이 미국의 뭐 어느 일개 준주를 할 거야 아마. 중마다 깃발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그 미국 정부가 언더스탠딩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인터레스트를 먼저 따지는 것 때문에 일이 자꾸 깨진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사시는 그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뭐주 의원들이 있잖아요. 언더스탠딩을 해라. 인터레스로 따지 마라. 너무 대국이 그러지 마라. 한국은 미국을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나라로 보지 않는다. 근데 너무 계산을 하고 자기 국가 이익을 위해서 또 군산복합체의 인터레스트, 미리터리 인더스트리얼 컨그레셔널 컴플렉스의 인터레스트가 사실 대외 정책을 좌지우지한다는 그 엄연한 현실 앞에서 그래도 미국이 너무 인터레스트로 따지는 것보다 동맹국이고 미국을 고마우는 나라에 요청을 좀 들어줘라. 그런 식으로 좀 문화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공공외교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과의 강연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을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시간이 많이 나 지났는데 40분만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네, 제저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 그 강연회가 시작될 때 이후에 그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들으셨는데요. 그 LA의 이내훈 대표님, 그다음에 LA의 오은영 상임 고문님도 들어오셨고 워싱턴의 정석구 의원님 들어오셨네요. 그리고 베를린 유럽에서도 정성경 위원님도 들어오셨고 그다음에 통일운동에 열심히 신 우리 성경석 위원님 들어오셨고 동경의 김상렬 동경 협회장님 그다음에 미얀마에서 한윤복 위원님 그리고 베트남 협의회 임미정 상임 고문님 뉴질랜드의 고정미 상임위원님도 오셨네요. 그리고 AOK의 정현진 대표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그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그 행사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단계로 저희가 인증샷 한번 찍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장관님 마스크 쓰셨는데 마스크 벗을 수 있으면 벗으시고 참석자분들도 비디오 온 해주시면 저희가 잠깐 인증샷 찍을 수 있도록 우리 이진경 위원님이 좀 잠깐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증샷 같이 찍을까요? 그 이진경 위원님? 좋습니다. 하트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하트 하트 내렸습니다. 보내주시는 분 좋은데요? 하트 좋습니다. 장관님 하트 받으세요. 받으시고 다시 돌려주셔요.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아이고, 채연 오타와 채연님 스마일 너무 좋습니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오늘 강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국내에도 우리 정세현 전 장관님 전 수석 부의장님 지지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국내 못지않게 해외에서도 전 장관님 팬들이 많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장관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